잘 살아봅시다. 예이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선명선과의 동거일기. 누나 집이니까 편히 지내.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갈라설 것 같아. 오늘은 서러운 기생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남당한 세입자로서 준이 집에 입주할 겁니다. 비 오는 날 벼가 좀 잘 된다 그랬는데 집이 진짜 생길라나? 딴딴딴딴딴. 오늘은 비가 오는 날 뒤집어지기다. 기사님 공리에서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론조사 기관 솔로나입니다. 비 오는 날 뒤집어지는 이사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잠겼어. 뒤집어지는 정체시간. 내가 늦었지, 좀? 존나 늦었어. 존나 빡치지만 참도록 하겠다. 그래? 짜장면과 탕수육. 아! 와우. 다시 자라. 기타 갖다 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 어, 배트 터치. 파이팅, 파이팅. 찍고 있을 때야? 어. 아! 진짜 나도 힘들었고 너도 힘들었다. 어. 야, 빨리 먹으러 가자. 짜장면. 짜장 누루. 고추 짜장. 스페이스 페니스 짜장. 너무 뜨거워. 응수님당. 야, 어디 지금 집주인 있는데 그딴 식으로 건방지게 앉아 있어. 세입자긴 하지 이제 기생충이 아니라. 근데 집주인은 아니죠. 궁금 내 쓰세요? 내 제 반려식물이기 때문에 얘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은 네가 줘.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 집에 없을 줘야지. 수도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없다고? 그런 경우. 물을 잘 줄게요. 하, 내가 진짜 존나 청소 다 해놨어. 우리 이제 네. 와 씨발 좆된다. 이 잠 어디서 자게? 빨리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침대. 아, 여기 위에서 주무시는군요. 뭐 해준이야? 금니빨 매 금니빨 빼서 모조리 씹어 먹어줄게. 속이 어디 있냐? 다현이 천국을 갔는데 엄마를 못 봐. 눈깔이 없어서. 준이야, 네 배 이거 뭐야? 이거? 어. 인그라운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털이 안에서 나는 거? 통상이 아니라 인그라운 밴드를 붙인 고준이. 야, 야, 복근 쩐다. 영원한 친구. 본죽통. 본죽통 어디다 쓰려고? 소분하려. 영원한 친구. 응수님당. 미역국을 끓여주시는 이유가 뭐죠? Your birthday였잖아요. 그날은 너 수금하느라고 미역국을 못 끓여. 아니 수금이라니요. 말씀을 이상하게 하신다. 우리 엄마가 짠 참기름이거든. 어머니가 짜셨어? 너 어머니가 짰긴 기계가 짰지.
목처럼 찔렀다 지금. 못 버려 못 버려. 어 다 넣어 다 넣어. 마늘 약간. 으깨는 팔의 근육. 오 완전 편도 결석 크기. 네 편도 결석 이렇게 크나? 그냥 족된다. 볶아 볶아. 볶을까 말까 볶을까 말까 볶을까. 볶아 볶아. 아 심심한데. 좀 심심하지. 그래 이 맛이야. 아까랑 다른 음식이. 사실 어제 끓여줬어야 됐었는데. 네. 어제 너무 우리 정신 없었잖아. 너 케이크 썼고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머. 뭐해? 와프 체크. 와프 체크. 왜? 발가락이 텄잖아. 발가락이 어디? 아 여기. 왜? 피곤했잖아.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한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지. 푸어 오버로다가 핑크 오리진. 그게 뭐야? 인터넷 검색해 핑크녀라. 선물 받았어요? 어? 안 예쁘다. 공주는 앉아서 커피. 공주는 일찍 뒤져. 커피 좀 내어 보거라. 어머 뭐해 뭐해? 물이 떨어지는 모습. 빨리 헬스장 가서 남심을 훔치고 싶다. 남심? 남심! 아니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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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뒤로 가라고? 아닌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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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니면 거울로? 아 여자들은 거기서 걸리는구나. 오 팔뚝 쩐다 팔뚝 쩐다. 오. 승수님 당. 아라베스크. 고춧가루 뭐야 이거? 고춧가루가 어디였지? 아까 김치 그건가 보다. 그러면서 왜 날 보는데? 내가 피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럼 난 피 나올 때가 있나? 팬티가. 야. 뭐? 청소해라. 진짜 누나 머리 아프거든. 삶의 동반자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니? 우리 이렇게 하다가 일주일 만에 갈라설 건데. 알겠어 알겠어. 근데 누나 왜? 일주일째 현관 문 밖으로 발을 안 나간다. 외출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야. 감사하시죠. 지금 꼬준히 편집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줬거든요. 너무 춥다. 아니면 이불 좀 빌려도. 온수매트 있잖아. 누나 줄 위에부터 그래. 존재 맞잖아. 어머 정말? 고준이. 어? 아니 씨발 저렇게 던져놓고 그냥 가면 어떡하니? 아니 까는 거 쉽죠. 어? 준이야! 준이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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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왜? 퍼커랐는데? 퍼커라진 않을 거니. 장보기에 큰 돈을 쾌척한 전명선에게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해줘? 어떻게? 보세요 여기서? 왜 빵 먹고 싶나? 그냥 이따가 안 돼. 그거 좀 먹는다고 바로 안 죽어. 서서히 고통스럽게 더럽게 죽겠지. 내장부터 썩어 들어가면서. 그런데 돈가스 샌드위치를 사. 이거 어떡해. 이걸 뭐라 그러지 다다성어로? 병신새끼. 요즘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제가 또 이 집 저 집 전전하는 게 약간 좀 위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선택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봐. 뭐가? 내가 타로 카드 보는데 뭐? 그런 것도 그만 보라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극복해야지. 아이고라 언니 이거 어떡합니까. 야! 서양의 잡수를 통해서 마음을 헤아려보고
보고자 하는데. 팔 근육 보인다고? 예! 예! 대체 우리 집에서 그릇을 몇 개 이렇게 넣고 막막했거든. 제가 오늘 폰트도 다 짜줬지, 촬영 다 해줬지, 감독 다 해줬지, 편집 다 해줬지. 누나 나온 건데? 네가 나의 노고를 알아주니 고맙구나 준이야. 어때? 이 정도면은 첫 특급 동거인 아니니? 우리 정말 상부상조하면서 잘 살아보자. 박수. 잘 살아봅시다. 예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잘생긴 왕자님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공주님을 구해준다는 옛날 이야기는 이젠 실패도 됐지. 이렇게 성질급하고 물불안가리는 녀석은 내 소리 아닌데. 내 말이 얼굴만 잘생기면 뭐해. 역시 난 쿨한 남자가 좋더라. 꺼져라. 다음에 만날 때 세상에서 제일 쿨한 남자를 만들어주지. 잘 살아봅시다. 예야. 인생이란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오늘은 백신을 맞은 기념으로 친구들의 병간호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입니다. 오른손 잡인가요? 왼손 잡인가요? 오른손 잡이야. 하루는 3일 정도 드시지 않아야 됩니다. 전 뒤집어지게 모더나를 맞고 왔기 때문에 이제 팔이 빠질 예정이에요. 지금부터 나는 존나 환자니까 죽으면 되겠다 이제. 오늘 이 침대도 내가 좀 써야겠다 준이야. 미안한데 내가 요새는 얼마나 지랄할까. 역시나 오렌지 카라멜이가 감정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감 내놔라 배 내놔라 물 떠온나 이제 해버리면 진짜 깐다. 야, 이거 한번 비비. 아이고, 필이 무겁다. 아이고, 비비라고? 어. 야, 환장. 이 왼쪽 맞았어, 오른쪽 맞았어. 말 안 해줄래? 말 안 해? 아니야, 너 맞았어. 어떤 거 맞았어, 너? 이제 나초를 먹어볼까나? 아, 발냄새 존나 나는 게 내 스타일이다, 야. 존나 꾸리하네. 꾸리하네. 알지? 네 운동한 사이에 나 좀 아프면 어떡하지? 아프잖아. 나 그 아픔을 느껴. 아, 존나 아프다. 답이 없다 그래야지. 응, 스님당. 아, 고기 그 상한 거 알다? 색깔 존나 이상하다. 아니, 이거 원래 그럼. 고기 냄새 좀 이상한데. 원래 냄새 이상해. 고기 정도. 좀 이상하대. 니가 괜찮다 그랬잖아. 괜찮아. 아니 넣지 말까? 어때? 예뻐 지금 딱 지금 지금 이 표정. 뒷머리 좀 해줘. 머리 하러 오셨나 봐요. 아 근데 고기 냄새 너무 심하다. 어떡해? 룸스프레 한번 뿌려야 되겠다. 어. 괜찮죠? 좀 도와줘. 엉글쌍해 보이나? 이름이라도 좀 닦아도 정중하게 부탁해라. 닦아도 뭘? 기름을 이렇게 봐봐. 부탁해야 될 일이니 같이 처먹어 넣고. 난 싫어 난 싫어 난 싫어 쳐다보면 싫어 빰빰빰 하니 프레쉬. 나 혹시 나 자다가 아프면은 쫓아올 테니까 오기만 해라. 능수님당.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 아프다 그래서 양재동에서 여기까지 이거 사들고 왔어. 죽이랑 아메리카노 이거 두 개 다 제 돈으로 사신 거 아닌가요?
정확히 말하면 네 돈은 아니고 네 구독자 돈이 있어. 아니 본인도 어제 화이자 2차 맞으셨다면서요. 내가 아직도 이거 귀찮아서 안 떼고 있어. 귀엽지? 야, 내 두피 냄새 한번 맡아봐. 진짜 개쩜. 아니 내가 혼자 아프면 서럽잖아. 대답 대답 맞아서 일어나. 우리 오징어 게임 하기로 했잖아. 나 아직 안 아프단 말이야. 내가 아플 때까지 빨리 놀아줘. 그러네, 나 부작용 온 것 같아. 와. 너 리얼 아직 못하거든? 다시 해봐. 와. 그렇지, 그게 리얼한 리액션이죠. 네, 어, 어. 오, 야, 때깔 나온다, 때깔 나온다. 와! 눌러, 눌러, 눌러. 뭐해? 떼봐, 떼봐. 경기 시작. 306번 탈락. 당!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 다 죽어! 아, 너 집에 갔으면 좋겠어. 야, 빨리 일어나서 와서. 야, 머리. 머리 씨발. 뭘 어떻게 이렇게 됐지? 아, 너 어제 잠깐. Everything you want, I bet you everything you, everything I want. Look up to dumb me. 아, 오 마이 갓, what's happening? 수건 썩겠다 이거. 3일 동안 안 감물인데. 냄새 맡아봐, 내 정수리. 진짜 놀란다. 진짜 놀라네요. 너무 심각해. 나 백신 때문에 멋있어서 그럼. 나 지금 비강까지 텁텁해지는 느낌이거든. 야, 샤워는 다음 날부터 해도 돼. 아, 그래? 샤워했다가 아프면 어떡해. 뭐 죽으면 되지, 씨발. 유난을 떨어요. 얘들아, 잘 가. 빠이. 간다. 어, 조심히 가. 다음에 또 놀러 와. 집들이 어? 부를게, 그때 온나. 집들이 뭐, 집들이 네 집이거든. 집들이 때 만나. 아. 내가 그래도 이제 좀 백신 3일 차 났어. 몸이 좋아져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또 해놨거든요. 아! 어머, 볼 수가 없나? 있어. 너무 눈부셔. 말을 많이 하면서. 대박이지, 대박이지. 그만. 안 눈부시라. 아! 눈부셔. 코스에 찍은 때까지 내가 다 했다고. 대박이지. 너무 눈부시니까 선글라스 끼고 샤워해야겠어. 선글라스 어딨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잘 씻어. 바이. BYE. 선생님, 저랑 게임 한번 하시겠습니까?
오늘은 우리 윤성 씨가요. 네, 네. 제가 패션 마케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윤성 씨 입는 옷들을 한번 보고 제가 스타일링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컨셉 어떤 거 원하세요? 약간 소녀 같이 여리여리. 네. 여리여리.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준이의 생일을 맞아 깜짝 생일 파티를 해봤답니다. 응수님당. 뭐야, 준이야, 오늘 그러네? 인물 난다. 그러니까 오늘 왜 이렇게 괜찮지? 그 말 좀 웃어봐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중노동을 하러 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죽같아. 친구 좋은 게 뭡니까? 저렴한 인건비. 아나 죽네. 저기요. 에? 하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뭐 불만이 많으세요? 아, 저 했잖아요. 재밌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선수 이겨라! 이겨라! 아, 시작! 랄라! 아! 이겨라! 이겨라! 우리 선수 이겨라! 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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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가 오기 전까지 빨리 말려야 되기 때문에. 선풍기로 뒤집어지게 빨리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얼추 다 말랐고. 건드리면 떨어짐 돈터치. 고생했다. 응수님당.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준이의 케이크도 만들어주려고 하는데요. 중성마녀 케이크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쓰다만 커지거든요. 이렇게 얼굴형을 만들어주세요. 케이크 트리 완성이 됐으니까 빠르게 휘핑크림으로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씨발! 난 진짜 잘한다. 아, 제발. 안 돼! 뭐 자르지 마! 아, 좆됐다. 아이소에 마침 빼빼로데이라서 이 초코펜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글씨를 써줄 겁니다. 꺼져라. 아, 다 했다. 완성! 준이야, 생일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생일이 재밌는 거 아니겠어? 빨리 냉동 고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안 되니까요. 아우, 설레요. 응수님당. 오늘은 준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제가 뒤집어지는 한우 미역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역국을 끓여줄 건데요. 여기 참정화 8인분 다 때려먹었어요. 그다음에 아, 근데 너무 많이 했는데 너. 닭죠. 아. 입이 몇 개야? 해봤자 4명. 자, 먹기 좋은 크기로 자릅니다. 칼 좀 바꿔라. 지가 사던지. 칼 좀 갈든가요. 지가 갈던지. 안 해, 안 해, 씨발. 고기 연해지겠다. 그렇지, 고기 육질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어, 미역이 좀 많아. 야, 돌 안 나. 이거 뭐, 뭘.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 우연? 이거 한동이. 말도 마. 편도 결석도 오래 가지 않나. 와 이거 분명히 있으면 숨도 못 쉬겠다. 야 누가 니 이런 거 해주노? 같이 사는 사람이 해주지. 술 나랑 같이 살아서 행복하지. 다시 할게. 나랑 같이 살아서 행복하지. 아! 마늘도 지금 다 풀렸으니까 물을 넣어줄게요. 브리타. 브리타. 브라즈. 됐어, 됐어, 됐어. 아니야, 물 부족해. My baby, are you okay? I'm okay. I'm sorry. 근데 누나 간은 한 번 안 봄? 간을 왜 보니? 이미 간 다 됐어. 야 끓으면 불러라. 불안하나? 아 불안한 게 아니라 국 끓이면서 간 안 보는 년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다. 너 지금 나 간 보는 거야? 이것도 작은 소금. 싱겁게 먹자. 더 이상 넣지 마. 알겠다, 알겠다. 응수님당. 이거 봐. 이게 다 크로마키 하려고 내가 이 뒤에 이거 설치해 놓은 거라고. 쩔지? 어, 어. 친구들 왔어요. 안녕하세요. 별이 떨려. 오, 귀엽다. 준이야, 몇 시야? 58분. 몇 초 남았어? 몇 초 남았어? 50. 52, 52, 52, 53, 56, 12시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참수님. 어, 차가워.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해, 준이야. 축하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거 뜯어봐. 어? 아 뭐야! 누나가 이걸 뜯으라는 거야. 아, 야, 근데 이거 거쳐. 눈물 알지? 그러니까 찾긴 찾는데 진짜 눈물은 안 나오네요. 처음에 걸어놨을 때 뭔 줄 알았어요? 아, 방송 낭비. 누나가 토요일 날 여기 누가 와서 촬영하는 줄 알았어. 몰라. 이거 떼라 그럴 때부터 부악! 울컥! 허! 여기 뭐가 있구나! 진짜 이게 최고의 서프라이즈였어. 한우 양지 소고기 들어간 미역국이야. 아, 진짜? 어. 존나 맛있지? 의외야. 어때 준이야? 맛있어? 안짜면 너무 좋아. 거기서 딱 그만두길 잘했어. 안짜지? 어디다 먹었어? 알겠다 알겠다. 들어가라. 왜? 방 안에 들어가라. 왜? 준비 좀 하게. 아 준비하게? 아니 어. 벌써 나오지 마. 어 한 10분만 나오지 마봐라. 향이 좋다. 냄새부터 맛있지? 뭐 더 안 넣었어? 안 넣었음? 여기서? 아, 안 넣었음? 맛있네. 전명선 인정? 인정. 솔직히 존나 맛있지? 너 조미료 넣었지? 방에 있다가 나오니까 미역국 맛이 확 살아있는 거야. 마치 본죽에서 파는 미역국 같은 맛이. 준이야 아, 생일 축하해. 인트로 만들어주신 편집자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맛있으면 가고 싶어. 막 지랄하지만 절대 못 가. 화이팅! 화이팅! 우리 선수 화이팅!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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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예이야.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이렇게 보니까 너 시집 가도 되겠다. 오늘은 집이 생긴 기념으로 집들이를 해봤답니다. 은수님당. 아, 이렇게 있다가. 오야 등발 쩐다. 어? 옷이 끼네?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야야야 존나 지금 연예인이. 오, 야, 괜찮지? 야 등발 쪄. 아, 그래 등발 나오고 잘 나와? 오 존나 잘 나온데 찍어줄게. 오, 오. 어머 어머 어떡하지? 어떡하지? 오 가을 남자다. 빠밤 빠바바바 빠밤 빠바바 다녀와. 바이. 집에 들어오지 말길. 안녕하세요. 어머 집들이 선물이야? 그래 꼬레야 무슨 꼬레 집들이라고 씨발 아 왜 집들이 한 거야? 뭐야? 몰라 왜 컨셉 집들이래.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우리 집이야 여기 내 방이야 인사. 아니 근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라스타를 쓴다고 불러? 당연히 구독자 돈이죠. 너네 집 찜기 있나? 없다. 랍스터 어떻게 먹을래? 내가 그래 물었잖아. 랍스터 어떻게 먹을 거냐고. 아니면 그냥 노란지 갔다 와. 좀 짜장라 그래. 아 구독이 안 나. 노란지 어딘데? 부산에 뭔데? 있는 건가? 어? 노란지 부산이냐고? 아 대 서울인가? 노란지 집은 미국이겠지 뭐. 따라다란따. 뭐야? 아 살았다. 랍스터. 이거 이대라가 썼던 양치 칫솔입니다. 어머. 이거 쓰고 재활용 쌓일 거야. 데려오면 줘야 되거든요. 어머. 일단 죽여줄게. 아, 나 못 살렸어. 눕혀 놓고 아가리를. 네, 벌써 단. 여기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칼이야. 칼이 안 된다 얘. 물 좀 넣어야 돼. 어, 직살 직살. 이렇게 해서 20분 쪄야 돼. 랍스터가 지금 완전 붉은색. 푸른색 사이 3초 잠시간 노란색 짠. 오. 길이야에서 너무 짠돌이 같이 보이길래. 어우 씨발. 난다요. 맛이 존나 난다요. 오마이 오마이 갓. 와우. 우선이 김치밥을 두 개 먹어보네. 굿. 이 끝내고 돌아온 고준이. 오. 응수님당. 자, 이 떡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술떡이에요. 입소문이 존나 나가지고 한참 기다려서 받은 거야. 바로 못 받아. 맛있는데요? 버터를 이렇게 두른 다음에 그냥 여기 올리면 된대. 이거 봐! 오, 야! 너 무슨 계란 노른자 입힌 거 아니야? 맛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보니까 너 시집 가도 되겠다. 그래? 구라야. 신나셨나봐요. 네. 오! 오! 무슨 맛이죠? 똥차, 씨발. 예쁘다옹 귀엽다. 귀엽지 잘 어울릴 것 같지.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착각 착각 착각. 뭐야 이거는? 인어 담요라고. 어머. 안더러시 안더러시. 옛날에 그 동성로에 있었거든. 왜 벌어진 것 봐. 응수님당. 어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네. 안녕하세요. 아주 본인 집이신가봐요. 요즘 이 집에 되게 자주 오게 되더라고요. 저를 위한 커피를 사오셨나봐요. This is mine. Fuck you.
근데 빈손으로 오니? 호기는 휴지도 사왔어. 휴지? 난 정자를 줄게. 응수님당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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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뚱땅. 오늘은 일주버지게 사고 있는 응순이를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놀자. 꺼져라, 문 닫아라. I'm out. 둥근을 걷도 씁니다. 50분, 제발. 50분? 제발, 진짜 무조건 일어날게, 무조건 일어날게. 내가 안 일어난다. 아, 집에 편집자 불렀으니까 일어나서 치워라. 네가 지금 지랄병 해놓은 거 빨리 치우라고. 아. 마리오네트. 이렇게 들고 위태롭게 들어가서 무서워. 분량이 조금 작았어요. 1억이니? 나와의 동거일기인데 지금. 분량 많이 챙기고 싶어? 집구석에 기어들어와 이겨라. 동거일기를 올렸는데 네가 집구석에. 핑계. 동거일기를 향한 각오. 우리 10편까지 하기로 했잖아. 그래. 끝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김장의 마무리는 뒷정리거든요. 얘들아! 뭐하냐? 안 잡아먹지? 개새끼야, 그거 내 아이디어잖아. 재료가 있어 근데? 없지. 비마트로 시킬 거예요. 내가 어쩐지 이제 올 때 자꾸 너무 후회된다고. 이미 온 거 어떡해. 그러면 이걸로. 아 이걸로 김장 안 돼 안 돼. You wanna sex with me? 어두. 김치 훔치러 왔어요. 씨발. 심부름 시킨 거 잘 사오셨나요? 이거 뭐야 이거? 야! 왜 김치 담그냐고. 누가 이렇게 흰색 장갑 하냐고. 빨간 장갑 사야지. 네가 1,000원짜리 사오려면 씨발려나. 나거 처음 사봐. 나도. 하나다잉. 오쌈 김치를 싸봅시다. 김 장자. 엄마 오쌈 김치 어떡해. 물은 살짝 끼리 가지고 소금을 좀 녹을까 얘가. 아 소금을 녹이라고. 배추에 뜨거운 물을 붓지 말고. 소금물은 왜 끓이는 거야? 몰라. 엄마 나 이제 곧 있으면 서른인데 한마디 해줘.
맞네, 한 달 남았네. 철 좀 들어라. 990원, 존나 싸네. 다 사면 될 것 같은데? 뭘 다 사? 손질하기 귀찮은데? 시즌 뭐한데? 헤이 헤이, 그렇게 할 거면 사쳐 먹으라고 김치를. 쑥갓 아니, 그냥 갓이. 그냥 갓이 있어? 몰라. 지발년, 똑같이 하지. 빨리 그냥 갓이냐고 물어보고. 그게 갓이야? 이거 아욱인데? 뭐 하냐? 명상해 갑자기 왜? 아, 저 원래 스킨케어 할 때 명상해요. 어, 지랄병을 지랄병을. 오늘도 엘레강트함을 잊지 말자. 응수님당. 자, 이모. 네. 배추 절여야 되거든요. 손부터 씻어요. 지금 저희는 매우 지쳐 있는 상태예요. 이거 씻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아, 그냥 해. 어차피 뭐, 제조 공장에서 한번 씻었겠지. 댄스 신고 시켰네.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애들은 모를까? 진짜? 응. 어떻게 씻어, 근데? 몰라. 갑니다! 노동요동 불러와라. 살짝 설렜었나? 나 속은 말이야, 이거. 어, 왜? 뜨신 물어보면 어떡하는데? 아, 별로 안 뜨거워. 치트키 써야지. 오케이, 오케이. 맛소금 조금 넣을까? 어, 그것도 약간 비교. 야, 야, 맛소금 조금 넣자. 미. 맛소금도 소금이니까. 어. 자린 배추가 완성됐습니다. 뭐 씻을 준비를 안 해, 이대로 씨. 바오밥이다, 바오밥. 바오밥. 이제 아! 우리 되게 다정하다. 야, 뭐, 야, 이녀! 감자 튀기마라! 어머, 이모? 무엇이 설탕을 네 숟가락. 바라이! 하나, 둘, 셋, 넷. 모두 지금 흐물흐물해졌어. 벌써?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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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발기 풀린 고추. 여기서 나 뭐야? 하이 하이 야! 왜 나 음식을 그대로 올리면 어떻게 또라이 같으냐. 나 방금 양식 거기다. 와, 떼꾸정물 봐라. 이거 뭔데? 이 안에서 무슨 일 했어? 야, 니 들어가겠다. 춤춰 춤춰. 야! 야! 아, 좀 닦아줘. 그냥 카메라를 끄고 닦지 얘. 응수님당. 명자야. 여기 고장 났어. 저 반대편이야. 아, 이쪽에 봐 좀. 마늘 열. 어머. 헹궈진다. 아우, 도라이 같은 년아. 물김치죠, 저희. 남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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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어. 그 방금 준이가 입에 넣었다 뺀 거지. 맞아. 근데 김치 안 짰어? 어, 괜찮은데? 김치! 죽여버릴 거야! 아, 짜, 씨발. 고춧가루 같이 부족했다, 진짜? 고추 빱니다. 살짝 위에 뿌려,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 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 김치의 이름은 있나요? 보리치고 저리치고.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김장 끝나가지고요. 뒷정리 할 겁니다. 원래 김장의 마무리는 뒷정리거든요. 얘들아! 말이 너무 많아. 김치!
너는 한 시간 후 뱃속에 간다. 맛있는 시어김치. 응수님당. 뒤진다 수유. 실패하기 어렵죠. 괜찮지 김치? 잘 됐어. 베라야 김장김치 꺼내와라. 이 김장김치 한번 먹어보자. 겉절이야? 보쌈 김치거든요. 보쌈 어딨어? 여기 있네 여기. 너무 일단, 맛있겠다. 일단 것도 생각보다 과정은 별로 안 중요하고 결과만 맛있으면 되거든. 과정은 유튜브에 상세하게 올려놓을 테니까 제 브이로그로 확인하세요. 돼지 같은 견들아. 나 진짜 배 아픔. 똥 슬쩍 보고 어제 야식이면 놔두고 만약에 김치잖아 눈 뒤졌어. 근데 나 뒤져. 진짜 한 번만 믿어. 어저께 그 김장 믿다가 제가 오늘 화장실에 일곱 번 갔어. 나는 뭐 정한데. 너 괜찮아? 나는 뭐. 얼굴 노래진 거 봐. 똥똥 올랐어. 똥똥. 아, 빨리. 똥똥 올랐다. 아, 나 손 참고 있어. 손 올랐어. 손 시꺼매. 아, 빨리. 빨리. 뭐야, 수력 들어왔다? 뽁뽁이. 그린 거야. 아무키. 개 배변 배트에다가 위스키를. 많이 취했네. 우리 같이 떡볶이 먹자. 빠지 뭐 씨발 새끼야. 씨발. 한번 먹고 꽃차로스 엄매 아까 해. 엄매 아까 엄매 아까 엄매 아까 엄매 아까. 주무시려고 하시나 봐요. 이게 뭐야 그거? 아 코골이 방지? 바로 와! 불 끄고 문 좀 닫아줘. 아 내 왕자지. 탄생할 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하이! 준이야 뭐해? 기대되지? 사람이 만들어주지. 뚱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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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땅. 오늘은 송년회를 맞아서 뒤집어지는 연말 케이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수님당. 뭐니? 우와 귤이다. 웬거야? 할머니 집에서 훔쳐왔어. 연말 음식을 하나 할 거야. 떡으로 눈사람 케이크를 만들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번 주 내가 설사하겠구나 이 생각. 우리 집에 그 떡 만드는 기계가 없잖아. 주먹으로 쳐도 안 될 것 같아서 반절 나눠가지고 하나는 기계에 돌릴 거야. 기계에 넣고 돌린다고? 설마 세탁기니? 딩동댕! 야 기분 좋지? 지랄 좋다. 얘들아 쌀 씻어라. 세련되다. 무식하게 쌀 씻네 이대라. 누가 무식한지 댓글 달아줬어요. Let's go. 기대되지? 아니 나 헝겊을 샀어. 이건 좀 머리 썼지. 안 씻어? 왜 씻어? 다 제주 공장에서 씻어서 나왔다니까. 설사 예약. 오! 아! 내 옷 가지고 저지랄일까? 진짜 천재다 이거는. 이거를 이제 원신경을 입어. 어머! 돌아가! 시발. 야 떡 치는 게 살 필요가 없음. 집안에 이런 고급 세탁. 야! 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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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세탁기 떡은 열심히 돌아가고 있고요. Let's go!
씨발. 아, 망했어. 망했어. 살려야 한다. 무조건 먹어야 돼. 모양은 돼. 야, 너 이거 하고 있어봐. 내가 저기서 가져. 아! 아, 근데 이거 절구로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니까. 살려야 한다. 오, 정도면 된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되긴 됐다. 얹힌다. 얹혀, 얹혀. 와! 완전 귀여운데? 안 돼, 중력. 리프팅. 오늘 이거 체리를. 이렇게. 귀엽다, 은근. 리프팅 할게요. 오케이! 짠! 찰떡이 완성됐습니다. 야, 존내 고소와. 준이 오면 주자. 거기 있는 케이크. 이 딱딱한 건 뭐야? 야, 맛있는데? 맛있다니까? 맛있지? 준이야, 뭐 해? 응수님당. 저희가 눈사람 케이크를 만들었다가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맞아요. 역대급으로 처음 존망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최애 케이크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time for the 칼 지니게 박아! 자, 이제 여기 뭘 할 거냐면은 보세요. 브로콜리, 토마토, 딸기, 체리 앤 듀. 어떻게 만들자? 저대로 하세요. 아, 그래? 약간 모자랄 것 같으니까 여기 뒤에는 하지 말자. 여러분, 화한 제작까지 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느 장르식당 가는 거죠? 2호선이요? Happy birthday, 윤성. 어때 어때 설거지? 깔끔하겠지? 내가 다 해놓고 갔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비웠어. 아 씨발 쓰레기 인정. 아 음스랑 분리수거 당당 당당 잘했지? 아 응수님당 무슨 아이스테루. 아 고마워. 아, 지금 몇 시인데? 지금 1시 넘었어. 와 우리 외출은 몇 시에? 3시쯤 하자. 응. 너 밥부터 먹자. 응. 일어나. 응. 아, 씨발. 예쁜데. 어제 파스타랑 프랑스 비프 부부도. 명선이 쉬어야 돼. 용선이 설거지했어. 용선 설거지했어. 똥 나올 것 같아. 오늘은 마들렌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다한 것 같은데? 알았어? 응. 힌트가 잘해. 아씨. 이거 언제까지 지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거기 다섯 케이크까지. 아씨! 여긴 레스킥 한 방울 할까? 아, 씨! 가까이 대고, 가까이. 아,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망치면 안 돼, 이거 반죽. 아깝잖아.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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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야! 난 쉬러 갈 테니까, 너가 다 되면 불러. 맛대가리 없나 본데. 아씨. 아! 3초 안에. 잘 먹을게, 윤성아. 나 어때 화장했는데? 이쁘다. 귀엽다.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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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wanna love for Christmas.
just one thing I need. Don't care about the present,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Ah, 내 왕자지. 달밤에 지랄병을 지랄병을 뭐하냐? It's coffee time. 잘 살아봅시다. 예이야. 탄생한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이 씨발 전날선 30살이네 이제. 30살이다 씨발. 좀 존빵빵빵. 하지 말. 오늘은 뭉하우스에서 뒤집어지는 신년의 파티를 즐겼답니다. 동수님당 누구세요? 돌아온다. 누구? 신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야, 이게 방이야? 야, 씨발 쓰레기 침대부터 깨끗하겠다.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아! 근데 나 아까 여기서 잘 잤어. 편안하게 옷 벗고 나오렴. 그래 얘들아, 내 집이다 라고 생각해요. 내 집. 생리혈색 선총사. 에이! 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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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야. 누난데 이거는? 나랑... 어머 아 들어. 입 겨드랑이 물티슈로 닦고 있는 사진. 어머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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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 귀엽다. 우리 그거다. 우리 친구들 다 있는 거다. 감사패. 감사패? 어머. 근데 남편 이대라.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감사장. 공순 유니버스 이 학교에서는. 어머 어머 어머. 피아노 채팅 중에 오랜 시간 불가능이네요.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진심 가득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자를 드립니다. 독방에서 준 거라고? 그치?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뭉순 유니버스 새해 축하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I'm pregnant. 꺼버렸어. 아, 잼니 이거 옷이구나. 잼니 이 옷 보고 진주 햄 소세지 같다고. 우와, 저거 정액 실컷 받은. 우주술이란 걸 받았어. 어머, 얘 갬성이다, 갬성. 하나, 둘, 셋! 어, 좀 덜 섞였다. 그니까. 그렇지, 하나 둘 셋 섹스. 그러면 너 냈는데 섹스 못해. 왜? 하나 둘 셋 섹스. 임신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마세요. 짬지. 우와 이거 착색 됐어. 감사합니다. 응수님당.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동그라미 한 거 앞에 면역이 안 됐구나. 윤희는 면역이 됐어. 그래, 오늘 지하철에서 아저씨가 존나 미는 거야. 평소 같았으면 아씨 이건 뭐야 진짜. 그래. 배운 게 있잖아 주변에서 보고 들은 게. 야 진짜 미련했거든. 아니 지하철에 그렇게 사람이 많지 않았어. 완전 존나 밀었어. 그래서 저도 보는 거야. 미니까 너 밀어서 들어보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봤어. 아줌마 들어가야 되는데. 같이 사는 사람의 영향이 정말 커. 아, 네가 다 물들어놨어. 씨발 착한 애였는데. 아 씨발 인스타 좀 그만해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나 1분에 5번 정도 들어가. 좋은 거 알겠다. 병이다 병. 그 정신병이야.
니나 잘해라. 니가! 이 병 하나 말고는 병이 없어요. 뒤따가기 시작하는 거야? 뭐죠? 페퍼로니 나 페퍼로니 하나만. 아 진짜? 알겠어. 땡큐. 그럼 이거 줄게. 땡큐. 치즈야. 빰빰 빠바밤. 조식 너 와주질 않아. 너 조식이 와주 와주지 않아. 누가 들어왔어? 이 수술 제가 직도하겠어. 메스. 준이 이상해. 준이 들어가는 나 안 보여. 쏙쏙쏙 살다 이런 거 봐. 지금 너 당구 치러 가? 컨셉 뭐야? 빨리 말해줘. 컨셉? 기부쟁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진짜 가능. 이제 진짜 가능. 우리 연습했잖아. 하나 둘 시발. 아 돌리는 걸 안 했다. 하나 둘 이거 안 했다. 별 안경이 좀 오른쪽으로 치우쳤는 안경이 왜 너 책상에 대가리 박아. 받아 박은 거 아닌 거 같은데. 미친다 진짜. 얼굴 갖고 뭐라 하면 맞아 아니야. 고개 들어. 서로 눈 봐. 하지 말. 이제 조용히 제로 콜라 먹으면서. 맛있는 건 정말 네, 잡을 수 없어. 귀여워. 누구든 맛을 보면 이렇게. 아. 명성이 머리 박아. 응수님당. 준이야, 새해 덕담 해봐. 이 씨바 전명선 30살이네, 이제? 술 얼마나 먹었는데? 원래 얼마나 마셨는지. 준이 귀엽다. 여보세요? 흥정나만 합시오. 준이야 배달음 주었다. 일어나라. 일어나 일어나. 응 들었어. 일어나라 일어나. 들었어. 하나 둘 셋 화이팅! 고! 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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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이까지 왔음 니 보려고. 야 준이야 니가 키움을 하네. 야 니도 맞아야겠다. 미안해 이거 안 할게. 너 버릇을 고쳐주지. 야 손 치워. 재진아 추워. 벌써 쓰지 마라. 치마야 게임이 안 된다. 나도 침대. 벌써 쓰지 마라. 우리 그냥 거실에서 하자 준이야. 뭐? 어쩔 수 없다. 독 가는 소리 야 112 전화해. 발가벗고 준이야 뭐 하고 싶은 말 해라. 경찰 불러 빨리. 눈이 잘 안 보여. 어쩔 TV. 아! 손님한테 최고의 대접을 해줘 이 새끼야. 난 그 누구도 부른 적이 없어. 야! 뭘 찍어! 에 미안해! 30대 매운맛을 보여준다. 나와! 저녁 서른인데 계란이라도 한번 사올 것 같아. 야! 야! 진짜 좆박 같다. 뭐다 씨발. 야! 덤벼 고준이. 아, 진짜. 아, 진짜. 또 좆박 싸운다. 씨발. 씨발. 일어날 시간이에요. 공주님, 좋은 아침이에요. 일어나라, 이 시녀야!
치우자 적어자 할게 내가 그래 그래 좀 우아한 아침 먹었어 1월 1일이잖아요 나 30살이다 씨발 속 안 좋아 술 너무 많이 먹었다 응 그래 보였다 응수님당 생일을 맞아서 떡국을 드릴 건데요 제가 묘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야 저기 위에서 해라 오 역시 시집 가야 되겠지 이거 하나 한다고 해서 시집을 가면 안 되지 아니야 근데 이거 하나 하는데 있잖아 성공했다고 줄대는 표정 봤나 뒤집기 건너 집에 집구석에 네가 사주던지 얘들아 싸우지 마 하수 떨어뜨릴 것 같은데 잘 안 움직이는데 씨발 겁나 맛있겠다 야 근데 넘치겠다 어쩔 TV 교양 넘치게 유머리스크를 들으며 아니 재원아 전 어때? 굿? 맛 좋다 이제 너희 한 살 더 먹었어 그럼 먹으면 니보다 나이 많아지면 좁혀도 됨 떡국 먹으면서 떡담 한번 해봐라 자 이제 그냥 떡 많이 치자 일숨의 오르가즘을 날숨의 쾌락을 지랄한다 맛있겠지? 눌러 눌러 아! 나이가 서른이 되니까 외모가 더 예뻐지는 것 같아 180ml 추천물이래 아 진짜 봐 이거는 이스트랑 다 줬잖아 몰라? 모를 것 같아 베이킹은 뭐다? 계란이다 생면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계피 시나몬은 싫대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병신아 호떡 믹스에 계피가 있다고? 들어가 있지 아, 아무 관심 없다 다 됐어? 한 30분 봐줄게요 자 그러면 부풀기 전에 어? 아 너 씨발 맛있겠다 우리 준이 천사야 어머 야 벌써 좀 커졌다 아 5분 10분 지났나? 씨발 알죠 이렇게 이렇게 켜는 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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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숯불레 게임인데 어머 야 손 터졌다 손 터졌다 손 터졌다 일회용 접시 꺼낼까? 어 괜찮다 거기다 가자 드디어 정상적인 크기로 돌아온 호떡 그래 이렇게 하면 좀 시공 딱딱해지는 너무 얇으면 호떡 먹는 맛이 안 난다고 맛있나? 파도 맞는다 뭐해? 이거 가서 호떡을 못 써 커다란 존나 맛있지? 왔니? Get out! Get out! Get out my bed 자꾸 차 찍는데 나온나? 빨리 나온나? 나와! 불멍 왜 들고 왔냐 윤성아 분위기 있잖아 오. 아 뜨거 씨발! 오늘은 같이 사느라 고생한 동거인과 뒤집어지는 최후의 만찬을 즐겼답니다.
빙수님당 이발을 하고 온 고준이씨 잠깐 보자 워크체크 체크 it out 오! 야 준이야 남자다 너 요즘 언젠 여자였나봐요 한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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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쳐 한님만 오케이 재롱 한번 떨어봐라 오빠 명설이 핫도그 먹고 싶어요 재롱 충분했지 한님 줄 거야 아, 안 한 게 더 나을 것 같았어 어머 다 먹었다 네. 어머 체다 치즈 앤 모짜렐라 치즈 어머 나를 위한 선물일까? 다시 넣어놓으렴 나의 저녁이란다 저녁 내가 사왔는데 다시 집어넣으렴 손가락을 여러 개 쓰면 그렇지 야 돈이 이렇게 벌리면 좋겠다 진짜로 아주 허황된 게임이야 응수님당 명품 대게 대게다 되게 맛있겠다 르르르른진 이건 뭐지? 앞치마인가? 아 껍데기 먹는 게 나던데 껍데기 먹으면 이렇게 고급스럽게 준다고? 어머나 아 장갑 있다 응 여기 다 잘라놨네 응 아우 씨발 먹다 남은 개껍데기 로켓인 라면 개맛은 안 나는데 개맛 나? 개맛 나? 나는구나! 존나 맛있어. 이게 랍스터거든. 미쳤다. 시발. 좀 나왔다. 아, 야, 야, 굿. 야. 야, 굿. 해산물 안 처먹던 27년의 박준이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더니 아, 나 걔 좀 아깝다 생각했거든 어. 절반 껍데기니까 걔 아. 껍데기 봉투인 줄 알고 아껴뒀는데 아니 무슨 쓰레기봉투 이렇게 이쁜가 했단 말이야 식탁보 이 지랄병 미개하게 처먹어가지고 아. 역시 대게도 먹어본 년들이 먹는다고 씨발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준이야 대단하다 내가 또 한번 하잖아 이거 몇 시간 자고 했나 지금 5시간 됐나 응수님당 밥 메뉴도 하나 사준다 그랬는데 똑바로 고르지도 못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러잖아 지금 자꾸 띵구잖아 짧은 시키다 싫어 좋아 봐봐 씨발 아홉 배 틀먹자고 해도 가서 먹자 그래도 아홉 배 먹을래? 예 유성아 빨리 눌러봐 느껴지네? 야 준이야 내가 지금 저 밖에서 쳐맞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놀 수가 있어? 씨발 존나 많은 짓을 했으니까 쳐맞았겠지 꺼져! 너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꺼져! 오빠들 제가 쏩니다 빵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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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게 준이야 그래 많이 먹어 누나 같지만 우리 이제 떨어져 살잖아 다음 바턴을 이어받을 이윤상씨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님 저한테 집어요 응수님당 가볼까요 윤상아? 우리의 타코야키 데이트를 위해서 응. 일단 타코야키 기계를 잡아야 돼 아 기계도 안 잡아 Let's go! Let's go! 저의 원폭발이 오신 것을 환영해요 우선 타코야키 기계를 찾아야 되는데 탐폰 오 씨발 에어팟 찾았다. 내가 어디 갔는지 몰랐거든? 여기 있거든요. 짠. 타코야키 기계. 귀엽지?
일본에서 직접 사온 거라서 전화기가 필요해. 그라우! 쫑! 그렇지? 어우 잘한다! 오 역할 좀 왜 이렇게 잘해요? 1등 신나감이라면서. 자기야. 미안해요 형,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커피 내가 시킬까? 어. 웬일이야? 준이가 커피를 다 사고? 10만 원이 넘는 밥을 사줬잖아. 커피 정도야 뭐.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아깝지 않다 얘들아. 오, 손 크네 은근. 어머. 매력있다. 형님 뭐 좋아하나. 불부터 끄는 게 어떨까? 아. It's time for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다 하라고? 응. 지금부터 탕포야끼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나 맛있게 만들어줄게요. 여러분, 그래서 손대봐. 이제 굴게요. 미쳤다. 하는 거 뭐 하자? 뭐 하는 거야? 야! 이러셔야 돼! 사장님 여기 바삭하게 하나요? 알겠습니다. 바삭한 불알 하나요? 너무 완벽한 구죠? 저는 동대문구에 살고요. 어쩌라는 거야? 타코야끼 잔여 소스를 끓일까요? 네. 제가 오늘 대가리도 여기 타코야끼 핫뜨거 씨발. 나 맛있어. 내가 아까 만들어놨던 문어 다리 있잖아. 여기 꽂아서 문어를 만들 거야. 존나 징그러워. 씨발. 이게 진짜 문어빵이야 이게. 진짜 문어빵이지. 자 윤성아. 맛있을 것 같아. 나도 먹을래.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느끼하자. 야 더 갈라주세요. 당연하다. 하이. 아니야 나 배불러. 윤성아 나 배불러. 빠도 안 넣어줘. 아. 나. 하나 더 해줘. 왜 그래? 무슨 소리가 나서 여기서 안 뭔가? 근데 그거 한 번씩 폭발함. 받아. 버리는 거가 뿌리는 거. 누나가 이제 먼저 맛봐. 맛있어. 아까 보면 훨씬 맛있다. 문어빵 삼행시 하겠습니다. 문 크리스탈 파워. 어? 어? 빵. 나 못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기라고. 문. 나 진짜 못해. 문. 아 나 진짜 못해. 한 번만 해봐. 문. 문재인. 안 죽일게. 우와. 존나 맛있겠다. 재밌지? 재미랄 건 강요하시는 느낌. 재미로 이행시. 제. 그만하자. 제. 그만하자. 제. 제발 그만하자 씨발. 미. 미쳤나. 아 이제 월세 살고 싶지 않아졌어. 왜? 이쯤 이렇게 된 거 이제 매매까지 한번 가보자. 무슨 매매? 집 매매 말이야. 매매. 매를 벌어요. 매매. 잘 살아봅시다. 예이야. 잘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준비 한번 쉬고 계세요. 오늘은 무궁화하우스 계약이 끝난 기념으로 새로운 집에서 집들이를 해봤답니다. 응수님당 이사 준비가 한창인 무궁화하우스 아주 개판이군요. 준희씨 이거 어떡하실 거죠? 뭐 어떻게 정리사상 해야지. 야, 서랍장한테 작별 인사 한번 해라. 꺼져! 미안. 내가 도와줬잖아! 네 담근 내가 다 했어. 인증하려 그러다가 내리를 스친 어제 그, 아름드로 6km. 노래 1점만 부르고 뛰쳐나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담근이세요? 자. 난 몰라. 알아서 해라. 난 몰라. 도와주십시오, 형님. 한번 해봐라. 어디? 도와주셔, 이 할 봐라! 당당당당 도와줘야지. 사랑을 했다. 헤어졌다. 뭐. 아주 아침과 똑같은 자세로 하고 있고. 준이야, 나 아파. 전혀 아픈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준이야, 너무 아파. 로제 떡볶이 처먹을지, 피자 처먹을지 고민하는 년? 아픈 년? 야, 저기 뒤돌아봐. 미안한데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조금씩 지금 보기 시작하거든? 하루 종일 나 누워있었어. 님 뭐 6개월 내내 그러고 살았잖아. 고준희 씨, 침대를 따라 보내는 심경이 어떠신가요? 아, 개족같은. 존나 간보고. 야, 이거 씨발 3만원에 팔면 거주 주는 거지. 그치. 어, 감사합니다고 받아가 생각해야지. 씨발 뭐 이거 재고 저거 재고. 아유... 이 그지기 새끼들아. 만나서 전해줄 때 뭐라 얘기할 거야? 잘 쓰세요. 안녕하세요. 정들었던 글라스 데코를 잡아째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머. 야, 너무 잘 뜯긴다. 우와. 보자. 아, 너무 귀엽다. 예. It's time for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주황색으로 착색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죠? 여기도 살짝 빨갛게 뭐가 물이 들었는데 슉? 어머나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모르겠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워진 거에 대해서. 진짜 네이버에 대리 서플라이 걸어주는 가격까지 검색해봤어요. 라라라라 신축인가봐요. 어, 너무나 깔끔하다. 잘 있어, 무궁화하우스. 잘 있어, 나의 원폭방.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주인님. 그래요. 화이팅. 전화 빨리. 이거 미쳤네. 거기는 수납이 아닌 것 같아. 아, 맞아, 여기다. 응수님당 오늘은 된장 크기를 끓일 거예요. 어때? 요리하는 내 모습? 족같아. 아, 존나 짜다. 고소 너무 많이 넣었어 너. 아니야 이제 두근물 같이 들어갈 거야. 맛봐봐 지림지겨. 씨 존나 맛있지? 한 잔 더 줘 씨발. 이거 봐. 아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신발이랑 못 뽑잖아. 나 늙었나 봐. 야 옛날에 우리 중학교 다니면 그 새침하는 애들 남자애다. 너 지금 그 정도 수준이야 여기? 아 씨발 두둑거렸어 개새끼. 새치로 이해했지. 새. 새빨간. 치. 치즈. 우리 공주님 쉬고 계세요. 오빠가 다 해줄게요. 어머 맛있겠다. 우대갈비. 우대갈비. 우. 네. 대라. 누구세요? 아 열었지만.
아니 왜 갑자기 왜 도시락을 썼는데? 아니 콘텐츠 할 거 없구나. 내가 또 밥을 해본다 이렇게. 너 못 본 거야. 이건 영상 올라갈 때까지 준이한테 말하면 되지. 오케이. 속부속해. 응수님당 오명 틀을 또 내가 샀어. 예쁜 거라고. 이거 계란말이 펜까지 샀다고. 거금을 들였다. 나 원래 돈 안 쓰는 거 알지? 알지 알지. 얘를 잘라줍니다. 어? 단면이 나와요. 그럼 그대로 풀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좋아. 괜찮지? 귀여워. 이번에는 꽃 계란말이를 할 거예요. 어머. 오명틀이라고 하거든? 오명틀을 지금은 후 불어. 오 이쁘다. 숨결이 담긴 도시락이네요. 어서오세요 드니씨. 뭐해? 담긴 도시락. 도시락은 무슨 저녁 8시 했어. 준이야 아보카도 기름 오일 어딨어? 아니야 누나 하지 마. 오늘 다 쳐. 한 번만. 아 진짜 싫어. 존나 선심 안 나. 잘한다. 그렇게 뿌리는 거지 뭐. 와. 이렇게 해서. 와. 힘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줘요. 어, 뭐 좀 본 게 있다. 잘랐을 때 존나 예쁘겠네. 어, 그치, 당연하지. 그치, 연결됐어. 너무 이쁘게 됐죠? 이거 보세요. 아, 귀여워. 그치. 와. 가짜 리액션. 잘된 거 맞아? 잘된 거지. 이쁘잖아. 이쁘잖아! 계란말이 완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리하는 여자예요. 요도승녀. 이제 세 번째 요리를 해볼 건데요. 아, 바쁘다 바빠. 문어를 만들어줄 거야. 옥토퍼스. 문어 눈가리를 먼저 만들 거예요. 아 또 저지랄. 더럽긴 하다. 근데 그거 침으로 붙이는 거야 지금? 원래 물로 해야 되는데 내가 급하니까. 우리는 뭐 가족이니까. 누나를 다 만들었어. 이불 또 만들 거예요. 장인이다 장인. 대박. 빨대 사이즈까지 바꿔놨어. 그러니까. 대박 진짜 침 대박. 귀엽지? 뭘 보고? 어디? 문어 1층이 완성되었어요. 준이야 나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이야. 어때? 안 먹을 거야. 왜? 들어왔어. 아니 맞아. 이거 약간 현대예술이다. 노랗노랗하게 만들었거든요. 맛있겠다. 아니야. 아니야. 나 없을 뻔 어쩔 뻔 봤냐? 아, 진짜. 엄마. 엄마라고 해 씨발려 나. 미니 돈가스 네이션. 거리야. 우와. 그래 이거지. 따라라란 따. 따라라라라. 오. 가자.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어 너무 힘들었어. 너무 귀엽다. 먹어봐. 못 먹을 맛은 아니에요. 문어 드세요. 너 씨발. 지랄하지 말고 빨리 문어 드세요. 옥토퍼스. 옥토퍼스. 아우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것들로 만들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응. 역하다. 진짜 누구를 위해서 싸는 거면은 완전 감동이지. 과정이 아 뭐야 주마등처럼 돌아가니까.
처음 해봤으니까 어떤 맛일지 모르고 만든 거잖아. 누나도 아직 안 먹어봤다는 거네? 어, 난 간 하나도 안 보면서 먹었는데. 뭐 정해진 시간이 있었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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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못 먹겠어. 어, 왜 이렇게 비린 냄새가 나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축하합니다! 케이크 얼굴에 박히는 거 봤나? 그래. 솔직히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지. 흰머리 엄청 많이 나거든 요즘. 그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좀 나는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것 같은데. 잘 살아봅시다. 예이야. 상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재밌는 건 아니겠어? 나 진짜 보고싶잖아. Here. 오늘은 동거일기가 끝난 기념으로 뒤집어지는 오마카세 만찬과 졸업쇼를 해봤답니다. 강순이 임당. 이제 우리 동거일기도 끝났겠다. 감회가 어떠십니까? 감회? 영화로 따지면 지금 우리 영화 한 편 찍은 거 난리도 났다. 마지막 에피소드는 은혜 갚은 동거인입니다. 그래도 저랑 사는 게 쉽지 않은 선택이셨을 텐데. 선택 여지가 없긴 했지. 누나나 나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리 설명을 맡게 된 알렉스 파크입니다. 같이 한번 맛들이 나게 먹어봅시다. 웰컴 디쉬인 반찬입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게 이제 게살을 올린 브리오시고요. 뒤집어지게 부드러운 계란찜, 숙성 도미네이션, 그리고 가운데는 새조개고요. 전 새가슴이에요. 왕가슴이죠? 그리고 옆에는 굴튀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사과 소르베입니다. 나 먼저 먹어봐. 소프 먹으면 막 계란찜. 아래쪽에는 가리비 관자를 두고 그 위에 캐비어를 올렸는데 절대 섞어 드시면 안 됩니다. 나 진짜 너무 기대되거든. 응? 그 캐비어 처음 먹어봐서 그냥. 도련님 어떤 와인으로 하시겠습니까? 제일 저렴한 거. 나의 어전 속에 헤엄친. 아 그러네. 추가 주문해 주셨던 성게 구절판입니다. 뭐 이것저것 있는데요. 김부각에 올리셔서 부각부각 드시면 돼요. 나 성게 처음 먹어봐. 난 한 번도 안 먹었음. 누가 먹어본 줄 아니? 왜? 왜? 옥토푸시. 예. 씹으려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맛있어. 나 진짜 고급지다. 웬 핀셋이지? 여드름 잘 된 것 같아. 무슨 김밥이 세 개야? 정식당의 시그니처인 맛있는 김밥과 참치김밥입니다. 김밥이 16,000원이 나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김밥. 빠라바빠빠. 어떡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김밥, 참치, 시소잎. 어. 완벽하게 지금 쓰이썸 중임. 로열 비빔밥입니다. 한 숟갈이죠? 아직 딱 들어왔을 때 털어버렸어. 냄새 때문에? 어, 트러블 냄새 왜 이렇게 진하냐?
제주산 옥돔을 껍질을 뭐 바삭하게 하고 뭐 묵은지 침에 이탈리아 어란에 뭐 이런 걸 주셨는데 옆에 또 들기름을 또 고급지게 따로 주셨더라고요. 뭐 흰살 생선 맛이었어요. 들? Just 들. No charm. 들. 나주 두뿔항입니다. 한우답게 너무 맛있었어요. 이 발이네이션. 고수임? 레몬 생강 소르베를 올린 수정갑니다. 저 꼬치처럼 생긴 건 뭐죠? 저게 생강 아닐까요? 레몬 소르베에 생강을 이렇게 꼭지 쓰. 본격적으로 디저트의 시작인데요. 대한민국 모양의 뉴욕 투 서울.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부케 캐치. 대한민국 먹어봐라. 대한민국을 먹는 자. 지금 함경북도거든요. 뭔가 준비한 게 있어. 미친 거 아니야? 뭐라 어떻게 했어? 우리 지금처럼 함께 하트. 혼자 없어 얘. 도라르방 디저트와 장독대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제가 욕심쟁이거든요. 욕심쟁이? 그동안 같이 동거하느라 고생 많았어. 결별 축하합니다. 결별 축하합니다. 사. 뚝배기. 또 추가를 한 트러플을 올린 트러플 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입니다. 아까 트러플 맛없다고 한 거 죄송합니다. 존나 맛있었습니다. 4만 원짜리 디저트예요. 이거 하나에? 트러플 한 쪽도 나눠 먹는. 아 씨발. 맛있어? 먹어봐. 과자도 좋고 맛있어. 디저트 중에서 뭐가 제일 맛있어? 트러플. 트러플이 맛있긴 해. 마지막 디저트만 남기고 있는데요. 지금 3시간째 먹고 있거든요. 존나게 힘드니까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오마카세 먹고 지쳐버린 고준이. Here. 응수님당. 니가 내일인가? 동거일기를 마친 소감이 있을까요? 수고했다. 진짜 씨발. 내가. 준이야 수고했어. 내가 내일 이사를 가니까 이사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이? 이 씨발이잖아. 뚠딴뚠딴뚠딴뚠딴. 오늘은 혼자서만 졸업식을 하지 못한 고준이를 위해서 뒤집어지는 집구석 졸업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식 케이크도 만들어 볼 건데 학사탑을 모티브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사 모에 빤때기를 만들어야 돼가지고 이렇게 호일로 틀을 만들었습니다. It's time for the moment you've been waiting for. 오케이. 오, 잘 어울렸어, 잘 어울렸어. 와우. 오, 오 느낌 나는데? 오 마이 갓! 스토피아디! 세팅은 완료를 다 했고요. 졸업식 느낌 나게 졸업장, 꽃다발, 학사탑, 케이크까지. 왜? 자, 환복해라. 뭔데 이건 또? 졸업복. 갑자기? 준몽순과의 동거 6개월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뭉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꽃다발 까. 이제 좀 감동이다. 우리가 축하도 못해서 미안해. 아니야, 코로나여가지고. 나중에 우리 또 모여서 한번 파티하자고. 감사합니다. 이거 뭔지 가나 초콜릿이? 맞음. 아 역시로 가나 초콜릿. 2021년으로 되어 있네? 우리 첫 동거한 날임. 응수님당. 존나 무서워. 완전 일본에 나오는 요괴 같아. 희자가 왔습니다. 피자의 이름은? 피자 파라? 미친년 아니야? 오.
그동안 같이 사느라 고생 많았다. 바디감이 무겁고 드라이한 거. 아, 존나게 드라이한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쌀쌀한 거 있잖아. 나네. 너는 드라이한 거 싫어하지. 사람으로 비하자면 나지. 누나가 뭐 무거워. 바디감 있고. 전만 무겁지 뭐. 준이야 고생이 많다. 아니야. 미지버지는 Q&A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연인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는지. 저는 연애를 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한테 대놓고 정말 미친년이었죠. 집에서 목격한 최대의 사건 하나. 이거 아까 이거만 웃었어요? 이 얘기 하려고? 자위 어떻게 해요? 자위?